최근 의인 김만덕의 마을 제주시 건입동 주민들이 창고를 개조해서 특별한 양조장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역사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수레커가는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기업을 세워 전통주를 출시한 것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 기업을 세운 김명범 대표입니다. 저희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약계층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수를 빚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건입동은 제주시의 첫 줄인 산지천과 또 제주 지역의 최초 수원지인 금산물 등 예로부터 물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사삼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사삼 조정 공장 애터에서는 고구마를 주종으로 소주를 생산했고 의인 김만덕 정신을 온전히 계승고자 복원한 김만덕 객주도 있는데요. 건입동 주민들은 이처럼 훌륭한 물 자원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전통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업으로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물 좋기로 예로부터 유명을 했지 않습니까? 산지천도 있고 최초의 수원지였던 금산물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건입동은 아픈 역사이긴 합니다만 사삼 주정 공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야말로 제주 지역에 소주를 생산했던 본산지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김만덕 할머니가 생전에 있었던 객주를 복원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묶어서 술 사업, 전통주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거기에 의기투합해서 주민들이 함께 만덕 양조를 창립하게 되었죠. 술을 만들어 본 경험자를 수소문했으나 그런 이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술 익는 마을 건입동 만들기 전통주 양조학교를 열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건입동 주민들 사이에선 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정말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교육을 이제 작년 아마 5월부터 아마 교육이 시작됐을 겁니다. 1차 교육하고 그때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열의가 대단했고 그때 뭐 우리가 20명 모집을 했었는데 한 3, 4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또 그 중에 이제 우리 동네 아닌데도 저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 우리 동네 아니면 건입동이 아니면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저 이전까지 해가면서 와서 이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제 처음에 아주 뜨거웠고 2차 교육까지도 이제 아주 열정이 대단했었습니다. 전통주 양조학교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주민들은 어느새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통주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십시일반 출자금을 모아서 마을 기업을 세우고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양조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입동 주민들은 맛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전국에 양조장을 찾아다니며 교육을 받고 공부에 힘을 쏟았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의기투합해서 이 사업에 동참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주민 10분의 출자자가 계신데 건입동 주민들로 출자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생산과 유통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해주십니다. 그야말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기업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여지는데 주민이 각성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9일이죠. 주민들이 마을회관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막걸리 양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이 직접 고두밥을 짓고 누룩을 섞어서 소중하게 빚어낸 결과물을 공개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막걸리 도수는 7도로 출시했습니다. 쌀과 물 그리고 누룩의 재료를 전통 방식대로
비린 막걸리는 적절히 숙성되면 부드러운 요구르트 맛이 올라오는데 첨가물을 일절 넣지 않은 생주만이 낼 수 있는 자연의 매력입니다. 현판식 행사 후에 진행된 시음회 행사에선 많은 분들이 막걸리와 어울리는 각종 안주를 즐기며 전입동 마을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옛날 그 오메기떡을 만들어서 그 청주를 만들 때 먹던 그런 맛하고 좀 많이 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되게 깔끔한데요?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기존 막걸리보다 되게 가볍고 새콤해서 맛있어요. 가볍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전입동 주민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며 만든 막걸리의 거점 판매처는 김만덕 객주입니다. 산지천 거리 소상인 공인들과 협력 체계를 갖춰서 건입동과 웜도심에서만 맛볼 수 있도록 해서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주를 운영하며 굶주림에 허덕이던 도민을 살린 김만덕 할머니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건입동은 김만덕의 정신이 깃든 마을이고 그 나눔과 배품을 펼치는 일을 만덕양조가 앞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점심 한 끼 식사 지원을 해주기 위한 수익금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취업계층 지원 사업도 사실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지역에 김만덕 객주가 있는데 객주를 좀 살려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역사와 문화 자원들을 팔아서 마을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만덕양조가 좀 앞장서 볼 계획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겉으로 배어나오고 이는 감동과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중용의 구절처럼 저희들은 건입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입동을 방문해서 저희가 만든 막걸리도 맛보시고 건입동의 훌륭한 역사 문화 자산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